스마트 올리트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차세대 암호화폐 지갑인 스마트 올리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스마트 올리트에서 첫 번째 지갑을 만드는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이 iOS를 사용하는 경우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스마트 올리트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이제 화면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는 QR코드가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열립니다. 지갑을 실행하면 앱 언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스마트 올리트에서 사용하기 편한 언어를 선택하세요.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언어를 로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필요한 언어가 바로 로딩되지 않는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가이드에서는 영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앱 설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Create Wallet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마트 올리트는 베이직 세큐리티, 기본 보안과 패스프레이즈 세큐리티, 암호 보안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각 모드를 다루지만 암호 보안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생성 단계에서 콜드 지갑이 있는 경우 스마트 디펜더 사용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에서는 스마트 디펜더를 사용하여 새 지갑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암호 보안. 이 보안 모드는 숙련된 사용자에게 권장됩니다. 니모닉 문구 외에도 지갑에서 니모닉 문구에 대한 13번째 추가 단어인 암호 문구를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비밀번호는 스마트 올리트에 저장되지 않으며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12단어 니모닉 문구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지갑을 보호합니다. 암호를 분실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복구가 불가능하며 지갑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숙련된 암호화폐 사용자에게만 암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이고 암호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표준 기본 보안 모드로 전환하세요. 따라서 하이 세큐리티, 높은 보안 모드를 선택하세요. 스마트 올리트는 암호의 역할과 암호 생성 규칙을 알려줍니다.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 상단에 12단어 니모닉 문구가 생성된 화면이 열립니다. 단어를 읽으려면 문구 아래에 있는 프레스 앤드 홀드 투 C 프레이즈 구문을 보려면 길게 누르세요.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니모닉 문구의 스크린샷과 비디오 촬영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갑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니모닉 문구 아래에는 지갑에 대한 액세스를 복원하기 위한 비밀 단어인 비밀번호 문구를 생성하는 창이 있습니다. 암호를 생성하고 입력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마트 올리트는 귀하의 암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올리트의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계속하려면 O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지갑은 니모닉 문구의 모든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선택하고 비밀번호 문구를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문구 입력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든 것이 정확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갑이 생성되었습니다. 암호문을 생성하고 암호문을 사용하여 지갑을 가져올 때 중요한 사항. 까만색 체크표 비밀번호는 새 지갑 생성 시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생성합니다. 까만색 체크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까만색 체크표 지갑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문을 니모닉 문구와 별도로 저장하세요. 까만색 체크표 니모닉과 암호가 포함된 기존 지갑을 가져올 때 I have a passphrase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기본 보안. 기본 보안을 선택하면 스마트 올리트이 즉시 새 지갑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지갑에 대한 액세스를 복원하려면 니모닉 문구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메인 화면에서 Backup Needed 메시지를 탭하세요. 12개의 단어가 표시되는 화면이 열립니다. 읽으려면 문구 아래에 있는 프레스 앤드 홀드 투 C 프레이즈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이 단계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귀하의 작은 보안의 핵심입니다. 종이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니모닉 문구를 전자기기에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올바른 순서로 단어를 선택하여 니모닝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니모닝 문구를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스마트 디펜더로 스마트 올리트를 어떻게 만드나요? 스마트 디펜더는 개인 키의 일부를 저장하는 NFC 칩이 탑재된 카드입니다. 이는 스마트 올리트에서 거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토큰을 전송하고 분할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래를 확인하려면 스마트 월렛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스마트 디펜더 콜드 월렛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올리트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액세스는 스마트 디펜더 소유자의 손에만 남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사용자의 암호화폐는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아래에서는 지갑 생성 시 스마트 디펜더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갑 생성 시 유즈 스마트 디펜더 옵션을 선택하세요. 지갑에는 스마트 디펜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가트 이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정을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스마트 디펜더를 스마트폰에 탭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카메라 측면에 있는 카드를 탭하세요. 스마트폰의 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드를 1에서 2초 동안 유지하세요. 카드를 너무 빨리 제거할 경우 카드를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경우에 따라 장치 설정에서 NFC를 활성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즐거운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